네,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정책에 그 부동산 정책에 시민들의 그 분노의 장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 진짜 많이 왔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집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나라 정권이 흔들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왔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예금보험공사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쪽 뒤에 제 뒤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이분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저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정선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 정권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정권이 공산당이라는 거는 이미 느낀 사람들이에요. 이미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돕다 보면 분명히 이분들도 이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 성주 시위 사진전, 예. 성주 시위 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회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연설을 한번 할까. 지금 이거 집회 주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하고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쪽 사람들이 이 집회를 주도하고 그러고 있는 게 다행입니다. 대깨문이 이거를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법을 지켜가며 계약한 두 건에 두 건 때문에 왜 지지권으로 몰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대거 지지권으로 몰려면 뒤에 사람 보여드릴게요. 대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예금보험공사 앞입니다. 처음부터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쪽이지 않아 정부 정책에 왜 부용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왜 바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집회 주최측을 만났습니다. 마이크 정부는 무주택, 전문주권 1주택, 다주택, 전매자를 발라쳐놓고 마이크 한번 잡을까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씨는 장고 소급 등용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소급 등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단 지역의 일부 단지는 당장 중도금이 나오지 않아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도 하루아침에 대출 받은 적 없고 강제로 매각하라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다 이 정부가 만든 악행들입니다. 네.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피켓이 좀 약합니다. 이 정도는 안 되고. 국민들께 사죄하십시오. 공산당이죠. 전 정권 다 탓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정권의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옳지 않습니다. 니들이 옳다는 생각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대칠 지금공단체 엄청 많죠? 전면 배제하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 나온 일반인들이 진짜 중요해요. 일반인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급 적용이 없다고 말씀만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소급 적용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영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금으로 주택장을 대강 마시고 주택 처분 쉬워하지 마시고 임대주택 말고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내 집을 고급 대금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대란 때는 전력을 다해 마스크 만들어 놓고 왜 주택 대란 때는 대금을 내립니까? 그런다고 잡히겠습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제발 열심히 사는 서민 괴롭히지 말고 국민의 말 좀 들으십시오. 50% 이상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국민이라고 믿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들을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무대가 이제 그냥 테이블 두 개를 붙여놓고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악합니다. 그래도 앰프는 갖춰. 예. 여기에 몇 년 전만 해도 조촌의 피해자 노인네들이 수십만에 걸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집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YTN 기자가 있고요. KBS 기자도 있고 채널A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 저항이 커지기가 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일반 그런데 전 정권에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도저히 아, 야. 부동산 공개장이란 말이에요. 피해자는 아니시죠? 쉽게 다 피해자죠. 국민 다 피해자죠. 인디인들의 주인입니까? 여기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 평생 와서 임창기를 새롭게 얻을 때 여기 이제 채널A 기자님들도 있고 이제 공중파가 많이 왔어요. 보세요. KBS도 왔어요. 그런 분들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공중파에서 보도해주면 뭐 되는 거죠 뭐. 아니, 진짜. 그래요. 아유 잘만 보도해줘. 아유 어? 내가 나가서 보도 기자들 있을 때 공산당이라고 연설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들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 정부 공산당이라고 어? 되게 이제 연설 한번 해야 되겠어. 건물 주인한테 같이 해도 우리 참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민주공화국의 헌법입니까 이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키웠나? 네? 이렇게 조심스러워.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있는 거죠? 저 아파트 그때 같았어. 정말 기가 많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 당도이. 풀뿌리 조직이. 아니 나라가 어떤 방향을 두고 가니까 도대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겁니다. 이 정도 왔네 이게 지금 200명이나 돼. 아유, 창피하게 좀.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옛날 집단 추진이 반대됩니다. 민노당이 여기서 터지면서 뭐하던 것도 안 받는 것 같다. 이제는 촛불을 다시 틀어야 된다. 알았어! 조직이 있어요, 모르지. 우리의 부분적인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금보험공사 여기 광화문입니다. 우리의 구성들이 경제 번영이 날아갔는데 지금의 문제는 너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지막지한 대로 부정선거 집회 갔어요. 네? 부정선거 집회 갔다고요. 요만한 조직이 다 갈라져가지고 너무 그러냐고. 만약 아, 손바닥만 한 게 그나마 파일을 다 쪼개가지고 아니, 다 충분한 방이야. 주창 들고 뭐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가 주창 지원 주는 거 사태가 뭐가 나와요. 저 양반 혼자 오는 거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유튜브에요? 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인민 사회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달려올 줄 알아야 돈이 안 되거든. 이거 너무 슈퍼처럼 안 되지. 어떻게 시키다 부정선거에 가야 돈이 나와. 어떻게 시키다 에이, 뻔한 통과지. 영국을 우리나라 생각하시고 촛불 다시 청와대 강좌에 소비치해야 됩니다. 촛불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모양이 있어요. 한 천여 명은 올려요. 인공우리스 어느 공장 사장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습니까? 예? 아 저분은 최저임금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공장 사장을 광범위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사장을 갔을 때 너 관주도를 어떻게 찍으라고 어떻게 수출합니까? 기대치가 경제 마인드가 너무 무식해요. 아주 괜찮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정말 당당이라서 촛불이 제입니다. 당시 촛불이 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 260명의 사람을 결국 죽이게 한 게 누굽니까? 대만은 여성밖에 안 죽었고 베트남은 한 명도 아니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이 멀었어요.
180만 모든 분들에게 하는 반성이 됩니다. 그들에게 땅값 부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의 권리, 주택한 사람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공화국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장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해서 공장을 새롭게 만들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상식이 됩시다. 상식이. 아, 지금 뭐 채널 잘리셨다면서? 세계 다. 그래서 어떻게 또 새로 만든 거야? 양평택 TV. 아, 양평택 TV.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양평택 TV 좀 그 저기 산다르크님이 채널이 폭파돼서 새로 만드셨대요. 좀 이렇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통보해드릴게요. 네. 아니, 광주 발언 한 적도 없고 아무 발언도 안 했거든요. 영상만 늘 찍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뭐가 그렇게 아픈지 이상한 날이 오르니까. 우리 그런 아픔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집회야.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일반 시민들이 나온 집회. 그러니까 서초 집회 응단을 봐요. 누가 찍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리 언론들이 자기 자유의 신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왜 중요하냐면 언론들이 찍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자기 해당 사항이야. 네. 그리고 여기에 주택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뭐 다양한 문제가 얘기가 연설들이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대깨문은 없어. 어. 대깨문 없어. 현재 여기 대깨문은 없습니다. 연설 자체가 대깨문도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네. 네. 청와대로 숯불 들고 갑시다. 아까 저번에 바람이 있잖아. 예, 그 연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발 던지는 올라가세요. 있어요. 빨리 보고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계획을 했다 그래요. 아,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 네, 지금도 너무 감각됩니다. 좀 더 거리 두기를 좀 해주세요. 네, 신발 빨리 나와주세요.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발. 그래요, 신발을 신발 퍼포먼스까지 아주. 네, 그러면 신발 던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한번 해보시죠, 뭐. 준비하세요. 아, 진짜 사람들이 신발을 들었어요. 아, 기자분들 준비 좀 할게요. 기자분들 얘기 주세요. 준비 됐다고. 네, 기자분들까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할 테니까 어, 예.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자들까지 찍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자들이 찍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700, 300 갔다 갈게요. 어? 700. 형 거에? 자, 이제 하겠습니다. 어, 대박이네. 하나, 둘, 셋. 오! 네, 어떻게 한번 더 할까요? 어, 주워보세요. 신발 주우세요. 정말 우리 서민들의 마음이 우리들도 진짜 옆에 있었으면 던지고 싶은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대박입니다. 기사님 되셨어요? 이 전 국민이 던져야 돼요. 야, 아유, 야. 다 들려서 자 지금 이제 다음 임사장 불러오세요.
피해자들이 한 명씩 나가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전 방송국 기자가 다 왔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집회하면 더 대박, 더 많이 올 겁니다. 아싸리. 네? 이거 피해자만 연설할 수 있게. 네. 뭐 제가 연설했다가 또 괜히 뭐 구구단체가 와서 이끄는 시위다 뭐 이렇게 할까봐 안 합니다. 아,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이쪽으로. 그러시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다시 오세요. 네, 아, 일산TV 형님, 일산TV 형님. 누군가 했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형님, 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이고. 반대 카페 형입니다. 우리가 이 카페에 시위를 이끌고 있다. 우리 세력이 이거를 시위를 이끌고 있다는 거를. 정말 진짜 대성공.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숨, 목숨. 인도차 3방?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집주인들, 언젠가는 인대인이 되실 수 있고, 인대차 3방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대차 3방. 죄송해요. 여러분, 임대차 3법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의 권리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세 개가 임대차 3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임대차 3법 반대! 따라 외쳐주세요! 잠시만요. 자, 세 번 따라 외쳐주세요! 임대차 3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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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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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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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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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람 보여드릴게요. 시세에 맞지 않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내라는 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인용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겐 갱신한 권리를 주고 집주인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를 주지 않는 집주인의 권리를 짓밟는 법안이 임대차 3법입니다. 이 시위가 더 커지면 더 끝내주겠어요. 세입자는 국민이고 임대인은 국민 아닙니까? 내 돈하고 관련된 거야. 저는 세입자이기도 하고 임대인입니다. 기존 계약 지금 저는 세입자이기도 임대인인데 세입자의 계약 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하겠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고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반점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미리 공표하고 유예 기간을 줘서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차권의 제한을 죄송합니다. 받거나 재산권을 다시... 박탈 당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14조 2항입니다. 예, 제가 깜빡하고 카메라 위치를 안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따라 외쳐주세요.
마이크 한번 잡히겠습니다. 재산권과 자유를 박탈하여 위기인데 이제는 표준 임대료 제도?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 이런 데를 꼭 만든다는 뭐 임대차 5법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경쟁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무주택자만 국민이신듯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60%가 1주택자 이상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국민 60%에 해당되는 그런 국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 60%에 해당되는 평범한 국민들이지 특혜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60% 중에 한 명으로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촉구합시다. 정부도 소급하자! 정부도 소급하자! 정부도 소급하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그 임대성 3법이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어디 계세요? 네, 여기, 네, 올라오세요. 임대사업자분 나와서 연설하십니다. 그 기사 쓰시는 분이 이름을 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이름까지 나와야 되나 보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실에서 살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사실 잠실은 제가 주거지는 아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그 회사에서 자고 먹고 살아서 사실 집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잠실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제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제 가족 중 한 명은 임차인으로서 다른 아파트에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10 사태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울분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아주 짧게 제 피해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준비해둔 이 구호를 같이 외치는 시간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기 전에 기존에 뭐뭐 하라 이 구호를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요. 하라로 안 끝나고 끝자리가 명사로 끝나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리듬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했다면 구가 총 8글자입니다. 항상 8글자. 아, 16글자. 그래서 나머지 8글자는 여러분들이 제 손짓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 따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죄인집 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죄인집 8글자를 기억하시겠죠? 이제 와서 죄인집은 이제 와서 죄인집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책 따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죄인집 이제 와서 죄인집은 이제 와서 죄인집은 오케이. 크게 딱딱 끊어서 오케이. 자, 그럼 제 개인사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09년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제가 겉보기는 좀 어려 보이지만 나이 빼들었어요. 옛날에 사실 운동도 많이 했고 그 운동이라는 소위 운동권 자유민주주의 그 독재정권 살인정권에 맞춰서 사실 여기 청계천 덮이기 전부터 저쪽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오다가 무주택으로 계속 살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폭등하는 걸 보고 야 이러다 집 한 채 못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청약을 했어요. 조그만 거 18평짜리 상주동에 어떻게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돼서 18평에 혼자 살다가 지금 저기도 나와있던 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둘이 오성도는 잘 살았어요. 7년간 살았어. 그러다가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무식이 된 거예요. 집이 너무 좁아. 둘이 살기도 벅찬 18평인데 구조가 뭐 괜찮았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어머님이 되게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폐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사에다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무대 쪽을 돌리면 자,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너무 저는 그 주택에서 7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었어요.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첫집을 가져보신 분들 신경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내 키워갖고 살갖고 이런 것입니까? 팔 수가 없어. 고민하다 그래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정권 막 최순실 사태 터지고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막 쓴비처럼 막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에다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재산세도 감면해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때 남들이 다 말릴 때 등록을 갔더니 직원마저도 말려요. 저한테 그 혜택 별로 없을 텐데 이거 왜 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 세입자만큼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 안정의 기쁨을 보게 하면서 나는 그걸 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옮겨서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고 계속 뭐 경제적인 문제는 있을까 계속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7.10에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아니 갑자기 등록 임대 등록 없애버린다고? 그것도 8년 후에? 그러면 그게 없던 기반이 만료되면 바로 없애져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상수가 예금보험공사 사업자에 관계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민특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법이 있단 말이에요. 민특법은 저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소득세법은 부채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내가 세세히 다 얘기하지만 지도할 거잖아요. 안 맞아요. 민특법 선생이 말소를 해버리면 말소 당하는 거야. 그러면 임대기간을 맞춰진 게 없어지면 그동안 줬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된답니다. 그럼 저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왜? 저가에 임대해줬어. 내가 그때 달았으면 양도세, 비과세 갖고 팔 수 있었던 것을 모든 국민을 감당하면 나는 매덕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수도판에 가도 낙장불입이란 게 있어요. 예? 아니 그 쌍년에 노름하는 놈들도 지킨 건 지킨다고. 근데 이놈의 정부는 지들이 불리하다고 낙장불임도 안 하고 우리가 이거 좋은 뜻에서 했는데 이걸 악에 받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없애야 된다? 개소리 좀 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임대사업자 법을 악용한 그런 놈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직업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동권 내에 있다가 대학교만 12년 동안 다녔어요. 13년 차에 교수를 했다고. 취직도 안 돼. 근데 제가 하는 게 사실 제 직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행히 학부는 좀 좋은 데 나왔어요. 그래서 학원가를 잘 팔리더라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돈도 좀 벌었어요. 주택값이 폭등해도 내 집 한 칸은 내가 마련해서 살면서 나의 세입자는 내가 보여주자 그 일념 하나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학원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다 그래 사실. 쫓겨나다 보니까 옛날 국제정권에. 그래서 우리 동생도 지금 모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공부방 하고 있어.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취직이 안 돼서.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인이 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세입자로 들어갈 때만 해도 너무 좋아했어. 왜냐면 월세 잘 내. 꼬박꼬박 잘 내. 뭐 사소한 하자 다 얘기해줘. 임대인 입장에서 나도 임대를 해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임대인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다고. 근데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집 비워달래. 제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냐면 그 아파트에서 학생들 끌어모으려고 밤마다 엘리베이터 뛰고 붙이고 광고하고 블로그 쓰고 상담하고 코로나 낙처받고 애들 안아 애들 모집하려고 학부모들 만나서 비위가서 겨우 이제 애들 모아가지고 좀 궤도에 올랐더니 임대인이 우리 보고 나가랍니다. 우리 가족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 임대인도 딴 데 전세를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지금 이 사람 보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집주인은, 내 동생 집주인은 또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학원 강사 모임 제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우리 상가에, 제가 있는 상가에 빈자리 없어요. 왜? 너 거기 잘하고 있잖아. 임대인이 100만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월세를 100만원 올려달라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그, 우리, 내 후배하고 그 임대인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었다.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 임대인이 어쩔 수 없다. 이 법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갈 건데 남은 손해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상가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에서 발 동동 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질서가 있다고. 법을 이렇게 극하게 막 뜯어 고쳐버리면 지금 서로 믿고, 물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뭐 아우 너무 돈독하겠어요. 하지만 각자가 지킬 선은 지키고, 그래도 그 선 안에서는 그래도 잘 질서를 지키면서 같이 살아왔던 똑같은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는데, 전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딱 여기 있는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그 템포 유지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따라 등록인데, 이제 와서 제인 지금! 이제 와서 제인 지금! 이제 와서 개인 지급. 아쉬울 땐 꼬드기고, 잘못되니 인사책임. 잘못되니 인사책임. 잘못되니 인사책임. 모순 정책 남발하는 무능자들 엄벌하라. 무능자들 엄벌하라. 무능자들 엄벌하라. 어이없는 강제동력 임대인들 분노한다. 임대인들 분노한다. 임대인들 분노한다. 여러분들, 환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수? 환수라는 거는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뒤로 뭉친 돈을 이렇게 하는 게 환수의 법률 용어예요. 예? 옛날 전두환 훔친 거 많죠? 걔 환수한다 했잖아요. 환수 다 했습니까? 지금 못했잖아요. 아니면 그런 환수를 왜 우리한테 한다고 달려요. 우리가 그냥 원법자냐고. 여러분들 어머니 모시느라고 내가 더 무례하고 하나 임대주택에 있는데 이게 전두환 법도 법법의 행위입니까? 위험한 수 백책가는 정치카페 물러가라. 정치카페 물러가라. 정치카페 물러가라. 여러분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들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옆집 이웃으로 다 살았어요. 박정희 얘기는 왜 나와? 근데 왜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전두환 얘기는 왜 나와? 전두환 대통령. 너무나 그게 저는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 정권, 이간질에 국민들은 지역싸움, 국민들은 지역싸움, 국민들은 지역싸움.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아까 전에 그 법정 얘기하면서 발언하겠다고 하시는 분, 예. 네, 안녕하세요. 문대소신으로 보신 분 많았고요. 저는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암카페 가입된 것도 아닌데요. 오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도 한번 아침에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진짜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의 주민들이시고, 이웃들의 주민들이시고,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는 걸 여기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일반 국민입니다. 큰아들 군대 제대해서 대학 3학년 복학하고 있고요. 작은아들 지금 군대 들어갔습니다.
저 또한 직장 30년 다니면서 열심히 벌어서 집사람도 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집 한 두세 차례 샀습니다. 진짜로. 네, 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왜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죄인이 돼야 됩니까? 자, 제가 이거 오늘 오늘은 뭐 때문에 왔냐면 입법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에는 진짜 이 조항이 있습니다. 13조 2항에 노동자는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저항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13조 2항에 엄연하게 이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입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시 법 적용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치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80석 가졌다고 오만하지 말고 미래통합당 그보다 숫자 작지만 저는 미래통합당에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도대체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죄인 취급당해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적폐입니까? 우리는 진짜 진실한 일반 국민입니다. 세금 다 잘 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세금 다 내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헌법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에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의 체계를 받자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안 되면 군소도 가야 되고요.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일반 서민입니다. 나라는 세금 다 내고 근로소득세 다 내고 재산세 다 내고 당했습니다. 왜 제가 죄인입니까? 국민소송 가고, 예, 국민소송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촛불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있는 저 정치인들 자각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마이크 발언하실 때 그 마스크 쓰시고 하시대요. 자, 여기 그 오시지는 못했는데 내 얘기 꼭 좀 그 전달해 달라 그런 분들 얘기 준비해서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저희 카페에서 올라온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16일에 계약했고 6월 18일에 은행에서 다주택 자주택자 중도금 승계 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미 8월 초에 입주 계획을 잡고 이삿짐 예약과 새로 전세 들어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6월 16일에 계약했는데 6.17 발표가 났잖아요. 6.17 바로 전날 계약하신 거잖아요. 8월 초... 그럼 저는 이 소급 적용으로 인해 8월 초부터 큰 아이 초등학교 문제로 인해 어디도 이사가지 못한 채 초등학생과 유치원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최악은 청주 친정집에 두 달 거주하고 저희 큰 아이도 두 달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녀야겠죠.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하기에 저희 가족은 생이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소급 적용이 잔금 대출만큼 피해가 크다는 점 국토부와 금융위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6.17 이 정책 발표가 결국은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멀쩡한 서민이 지금 뭐 이혼하게 생기고 생이별을 해야 되고 멀쩡하게 있던 집에서 나앉게 생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국토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투기꾼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투기꾼 잡겠다가 우리 서민들 죽겠다. 어? 서민들 이렇게 아우성이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해결해야 될 것이다. 다른 분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말경 집을 계약했습니다. 8월 말에 잔금 치르기로 했고요. 갑자기 6월 17일에 발표가 주담대 받으려는 은행에 문의하니 6.18 이후 대출 다친다고 당장 와서 해야 된다더라고요. 5위 오면 마감되면 끝이라고. 6.18 오후에 부랴부랴 은행 가서 대출을 어렵게 받았지만 저는 상담 인력이 있어 직원분이 봐주셔서 가능했고 그날 일반 대출 창구는 주담대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미리 상담 안 받은 피해자들 할 듯합니다. 민주주의 맞나요? 공산주의인 줄. 어찌 주담 대출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집은 사고 팔려면 몇 달이 걸려요. 주담대 받으려면 6.18로부터 두 달 안에 잔금이 있어야 된다고 무리해서 잔금을 당겨서 주담대와 주담대에 지금 사는 집 빠져야 되는 나머지 금액을 신용대출로 20일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 몇 억을 일시불로 빌려주지 않고 최소가 3개월 울며 계좌 맡기로 겨우 3개월 후 반환하는 대출로 겨우 맞춰놨고요. 친정엄마 적금도 깨서 잠시 빌리기로 했습니다. 은행 이자만 300 나가고 주변인들에게 아쉬운 돈소리나 하고 은행 이자는 정부에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마음고생 심해요. 살면서 법을 어긴 적 없습니다. 교통단속 딱지 한 번 안 받아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치근을 받고 속상해하고 벌벌 떨까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규제한 이 정부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부 맞나요? 누가 누구 보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나요? 자신을 되돌아보라 말하고 싶네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맘대로 규제함에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야지 모두를 투기꾼 취급하다니 제가 뽑았던 이 정부 정말 정이 뚝 떨어집니다. 바보가 나와도 다음엔 다른 당 찍을 겁니다. 네, 유성아빠라는 분 내용은 노 부모 모시는 시골집 한 채 시골 생활이 고단하시다고 도시로 모시려고 시골집 처분 예정으로 분양꾼한테 중도금 실행 중 전 지금 투룸 빌라 전세 사는데 우리 처자식이나 이사 가려고 분양권 샀는데 명의 변경이 8월 예정 근데 다주택자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돼 처분 조건도 안 돼 효자 노릇하려다 투기자로 몰렸습니다. 네, 지금은 그 난민대책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그런 단체예요. 네, 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LTV, DTI 규제에서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0%씩 빵꾸나신 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두 달 있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 집이 없는데도 그게 대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제도도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외국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대출을 막아놓고 나 이사 가려고 지금 대출받으러 갔다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건 대출 적용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잘 사는 동네 있죠. 외국인들이 와서 집 막 사요. 대출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렇게 다 그냥 다 같이 때려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차지해서 지금 법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서 막 정책을 해요.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문화 가족들은 1순위로 임대주택 입주하시는 거 아시죠? 공공주택 분양도 1순위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 있죠? 세터민들 그 사람들 1순위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기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대출 그냥 프리패스로 받아놓고 그냥 대출 막 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이게 지금 오만 임대인들이 다 죄인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를 했는데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6%씩인가 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 6%면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면 아마 세금으로 다 뜯겨서 남는 게 없으실 거예요. 남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 중에 월세 주시는 보다 전세를 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금 폭탄 때려버리고 이러면 지금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게 전세값을 벌써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전세 세입자분들도 당장 돈을 융통으로서 바짝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지금 그 임차인에 편해서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전세에 들어가 있는 전세 물건들이 싹 다 없어질 겁니다. 누가 자기 집을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데 누가 그 집을 전세로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죽하면 이게 국민들을 이게 뭐 내가 진짜 무주택자여서 집을 한 채 살려고 하는데도 대출 나가서 집을 못 사고 임대인들한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그렇게 머금고를 하더니 갑자기 혜택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죄인. 그러면 이 피해는 이 어려운 서민들이 다 받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주택 거래가 안 되면요 그 주택 거래로 인해서 먹고 사는 모든 직종들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연쇄 반응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집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끌어가려고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 많이 깎고가 나서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오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에 다 위반돼요. 10조, 14조, 16조, 24조까지 위반입니다. 이게 행복추구권 위반이고요. 자유권 위반이죠. 그리고 이게 어느 한편 조금만 표를 두면 안 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거주 이전의 내용들은 못하잖아요. 이거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당하는 거고 그럼 자유권은 침해죠. 이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위헌 헌법소원을 갔었는데 일부 위헌 판결이 난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이런 법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 헌법소원 가면 위헌 소지가 날 판결이 맞아요. 이거는 이게 헌법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헌법소원으로 가야 되고 이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한테도 대출 규제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만 대출을 막습니까? 그리고 뒤에 조선족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는 대출이 큰필수로 잘 나옵니다. 5억짜리 집, 7억짜리 집 사갖고 들어갔는데 대출이 5억인가 나왔대요. 그리고 최근에 그랬어요. 최근에. 자기는 거기 2년 전세 뒀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살면 자기는 4억을 나눈다고 그랬대요. 실제로 주인이 있는 얘기예요. 막.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정들은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한국 사람 결혼한 사람은 혜택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고 일반 그냥 집한채 사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출을 이렇게 막으면 이거는 은행의 영업권 침해입니다. 영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먹는 게 영업에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헌법소원 가서 이기면은 이 법이 만약에 통과돼도 폐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힘드시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45%, 50%가 다 집을 갖고 계신데 이 사람들을 다 정부로 돌리는 정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도 나와서 일을 좀 하지. 이럴 때 안 나오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고 우리는 재산권, 사유재산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권 침해하고 있어요. 이사도 못 가게 만들고 있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해줘라. 똑같은 혜택을 지금 외국인하고 특별대우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국민이 먼저라고 외치는 단체라서 오늘 여기 부동산 카페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오늘 왔거든요. 힘내시고 저희도 여기 많이 알려서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결혼하기만 하면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를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이 대출은 똑같이 받기는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외국의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고 끝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중국인이 굉장히 제일 많은데 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자기 나라 은행에 있는 대출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인천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강남 쪽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이 주택을 구입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 잡기 전에 그런 부분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신문 기사 나가고 이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진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거리를 많이 띄워주셔서 이제 행진을 이렇게 갔다가 그 오른쪽으로 이제 가서 을지로 거기에서 이제 행진을 멈춘 다음에 잠깐 또 발언을 할 테니까요. 안으로 다 모여주시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5m짜리가 있고 2m, 3m짜리가 있습니다. 3m짜리는 행진할 수 있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행진하는 광경을 행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5분 정도 이쪽으로 오셨으면 도와주시죠. 일단 다 도로 다 가주시죠. 도와달라는데 도와주겠습니다. 행진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잘 해주시고요. 뭘 도와주면 돼? 몰라. 일산TV님이 얘기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짐 정리해주실 분 5분 정도만. 네, 짐 정리해주실 분 5분 정도만. 남자분 5분만 앞으로 좀 와주세요. 네. 저기 한 분, 또 한 분 오셨고. 5분 정도만 도와주세요. 짐 정리하는 거. 네, 짐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겠습니다. 짐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여기로 또 다시 모인다 그러니까 아 행진한다 그럽니다. 저는 뭐 그냥 짐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줄게요 저는요. 나 몰라요. 자, 다시 한번 행진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진할 때 그 현수막 앞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수막 앞에 사람이 있으면 현수막이 가려요. 그 현수막 앞에는 사람이 없이 현수막 뒤를 따라가고 또 거리를 띄우고 현수막 있고 현수막 뒤에 또 사람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앞세우고 뒤에 사람이 따라가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켓을 이렇게 들으시고 네, 가라면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시다가 이제 구호를 할 때 구호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예? 예,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자, 행진이니까 거리를 넓혀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이 나오려면 앞에 너무 다닥다닥 붙이면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벌려 주세요. 네, 한번 2m씩 앞뒤로 2m씩 많이 벌려 주세요. 도와주는 사람 많으니까 여기는 내가 나와서 언젠가 연설 한번 할 겁니다. 예, 반드시 이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연설로 다음에 나와서 연설해야 되겠어요. 더 사람이 많을 때. 도로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연설로 잘 정리해서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연설을 할 때, 다음에 저기 집회할 때 더 많이 모이면 신금을 울리는. 아예 내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피해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피해가 있다. 차별 없이 소급 적용 처리하라. 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그 3법 그리고 3법 그리고 임대사업자 그 운영진분 앞에 나오셔서 부호 외칠 때 돌아가면서 하시자고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자, 구호만 하면서 잠깐 차 출발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 원한대로 돌려놔라. 돌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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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 사업 원한대로 돌려놔라. 돌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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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불통당 서민 배신당 문진 지지 철회. 국민은 현금 지급기! 현금 지급기! 목적은 세금 뜯기! 주택비는 소금 입법! 주택비는 소금 입법! 주택비는 소금 입법! 소급 적용 위헌 정부! 소급 적용 위헌 정부! 집주인도 국민이다! 민도 국민이다! 계속해서 그 6.17 부분에서는 지금 대부분 잔금 대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중도금 대출 소급 적용된 거 굉장히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해당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지금 힘든 부분에 있습니다. 저 여기 저는 여기서 저거 좀 도와주겠다. 우리는 6.17 발표 자체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6.17 쪽에서 다시 여기로 모일 것 같은데 일단은 형님 좀 물건 옮기는 거 도와주고 여기서 좀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예 3법 취소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취소합니다. 아, 일산 팀장님 너무 고생하시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 사람 더 많았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하면 되겠지, 집이라고. 네? 하면 되겠지. 네, 이제 차 출발하면 행진하겠습니다. 되겠지? 하면 되겠지. 하면, 네. 하면 된다? 하면 되겠지. 집.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된다가 아니라. 영치. 그 방송 보나요? 네. 그 방송 보시면 나와요. 네, 가겠습니다. 네. 그 사람 진짜 많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더 많아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세요. 행렬을 보세요. 언제 끝나는지. 엄청나요. 진짜. 와, 서초역 집회만큼 집회분보다 더 나왔어요, 지금. 아니, 저 아까 3시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지금 더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아까보다. 처음 왔을 때보다. 나 뒤에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 보세요. 엄청나요. 이거 다음 집회하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사람 나와지겠어. 8.15하고 네. 13. 예. 네. 작년에 개천절 때 네. 난리 났잖아. 8월 15일 날 진짜 엄청 모일 것 같은데? 진짜 장난 아니야. 나 이렇게 많이 모은 줄 몰랐네. 그 다음 집회는 언제? 예? 그 다음. 그 다음 집회요? 네. 또 하겠죠, 토요일 날. 그걸로 저한테 공기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집회 신고를 여기로 계속 해놨으면 여기 될 때 카페 들어오시면은 공지가 몇 번 되니까. 6.17 대책 그 집회 카페. 그 카페로 예. 그 매번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되는 카페가 그 카페예요. 지금 만 명 모여 있어요. 카페 좀 하면 된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하면 되겠지. 거기도 하면 된다. 가입을 해도 들어갈 예.
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네. 진짜.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이 정권이 가는 방향을 정확히 포착해갖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공산당이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집값을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다 뺏겠다는 얘기. 형옷을 좀 많이 너희들 해야지. 재산을 우리가 다 통제해서 그걸 다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뺏냐? 철철 얘기죠. 토지 공개념이죠. 그걸 떠나서 만약에 세금을 왕창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지방지역 국세자 크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국세나 지방세를 못 내게 되면은 전국매로 넘어가는 거지. 맞아요. 전국매. 지금 찍소를 가지고 이게 털리는 거 합법적으로 뺏기는 거 이거. 지금 이 주택 그거를 여쭤서 딱 방송을 해주라고. 예. 지금 이 주택 잔금 대출이 안 돼서 그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집들이 조선족들이 사가게 돼 있어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그거예요 목적이. 지금 못 잡으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그린벨트에 뭐 재건축 재개발하네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게 우리나라 전체가 가구로 맞으면 156만 가구야. 사람으로 말하면 한 52만 명 돼. 그 156만 가구, 이게 52만 명이 한 두 채씩 가지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서울에만 52만 가구야. 52만 가구를 일시에 풀면은 이건 금방 해결되거든. 양도소득세 풀어주면 무슨 뭐 씨발 그런 벨트 풀어갖고 어찌고 저쩌고 뭐 이거 한참을 되던 막 양도소득세 3년 5년 걸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 잡을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 뉴딜 정책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 모으려고 그래 지금. 어?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 재산을. 그게 이게 얼마나 지금 아웅하냐고. 어? 야, 내년까지 그 그리고 기본 개념 나올 때 다 털털 털려고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집이 없거나 세를 살거나 또는 집 한 채인 사람들 지금 나는 해당이 없다? 다리 쭉 뻗고 있는데 이제 보세요. 예. 전세제도는 말살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국민연금 받아가 세금도 안 내고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모든 사람 국민을 보는 게 아니고 저놈은 얼마짜리 저놈은 얼마짜리 세금으로 다 보는 거야. 국민연금 받아가 세금도 안 내고 없다니까. 우리 사람이 아니야. 저놈 얼마짜리 이놈은 얼마짜리 아 저 강한 사람은 얼마짜리 딱 세금 이 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전세 사는 사람은 강남에 10억이든 강북에 1억이든 2억이든 국가에서 봤을 때 전세 사는 건 100개 묻게. 왜? 세금이 안 거치는 거라. 아무 뭐 강남에 10억 전세 사는 건 집 살 수 있거든? 안 사. 왜? 그놈들은 이미 매수를 앞을 내다보는데 하나도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전세 제도를 마설하려고 그러는데 6.17 대책이 뭐냐.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전세 사람들이 전세값이 올라가면 전세 대출을 해줬잖아요. 다 막아버렸잖아. 왜 안 해주겠어요? 지금 전세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전세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니네들 다세대든 빌라든 싸구리라도 빨리 살아 이거야. 어? 누구 전세 있다를 절대 보호 안 해 이 정권은. 아 지금 진짜라니까 한 달 후에 그게 나타나. 그래서 이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거 좀 처리하고 빨리 살아 이거야. 그럼 뭐야 소유자가 되잖아. 그래서 니네도 마찬가지로 니네도 이제 그동안에 세 살면서 거저 인생을 살았으니까 단 2, 3만 원 내라 이거야. 지금 정책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맞아요. 진짜예요. 이게 전세 우리나라 없어져요. 예, 맞아요. 공산당이. 지금 전세대 지방이고 서울이고 전세가 지금 없다고 난리인데 전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잖아. 왜? 그 정책은 폐기 처분하려고 그래. 야 우리나라에만 10원 이상의 전세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정권 들어올 때마다 골치 아픈 거야. 아 10원 뭐 한 가지만 해야지 말이야. 전세 대책. 주택가가 오르는데 진짜 골치 아파요 정치권. 그리고 얘네들이 나도 586인데 야 80년대 말이야 학교 한번 이거 깨기 시작했거든. 보도블록 이게 지금 돌로 일하자 옛날에 그냥 이게 불었고 찍듯이 보도블록 깔았는데 이거 깨는 거야. 쫙해서 오거든. 나는 엄청나게 사람이 끝나질 않네요. 야 저기 뒤까지. 와 작년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에 한 천만? 200만 정도. 200만에서 한 300만? 네. 이렇게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있거든. 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10월 3일이든 8월. 지금 시발 다들 막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못 나오고 열이 받쳐 있는데. 지금 열받아서 지금 이거. 코로나로 열받아요. 이 뉴스 한 조각에 나온 사람들 봐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고 세금덩어리입니다. 세금덩어리. 국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야. 여러분 세금 얼마짜리? 이딴 식으로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개 같은 정책을 하는 거야. 어? 전세제도는 진짜 말라버려.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60, 70 먹은 동네들이야 일해야 된다니까 세금 내려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말이야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돼. 내려갈 시기가 이거 왔잖아. 뭘 하겠다는 거야. 진짜 이제 민중 봉기 일어나겠는데 이거. 예? 어마어마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번 집회하면 진짜 오늘 진짜 때로 나오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카페에서 한 1인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꾸 회원을 제가 가입을 해서 시키게 된다. 네. 어마어마해요. 6.17 그 부동산 대신 카페를 굴러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가지고 저 운영비 회비도 조금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회 시위할 때마다 조금씩 벗고 있어요. 예, 현장에서? 아니요. 이제 계좌로 받고 뭐 이제 티켓 만들고 현수막 인쇄하고 뭐 이런 무대 만들고 앰프 하고 뭐. 그 내가 이래서 그랬는데도 장소하고 정확히 공부를 좀 공지를 했으면 좋겠어. 사람 잘 몰라가지고 을지로에서 한다고 나는 을지로 이거 뜬금없이 헤매다 보니까. 그러면 침묵 앞으로 생기는 거예요. 8월 15일 날은 그렇게 해야죠.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은 국민이 다 같이 청와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있어요. 8월 15일 날 나오는 세력들이 부정선거 관련된 심의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저기 이 부동산에 빡친 사람들이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지금 온 군데군데 안 썩은 데가 없으니까 그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 아시죠? 인천 주거 사태 관련된 사람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청와대 광화문 해야 되겠네. 광화문에 다 나오겠지. 광화문도 허가를 해줍니다. 모르겠어. 그 뭐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난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런데 너무 정치 세력을 끌어들이면 어쨌거나. 아니 이게 다 정치 문제인데 어떻게?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진짜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아니고 시민들이 다 나오겠죠. 정치인들. 통합당 당에서 아니면 통합당은 나서지도 않아요. 네. 걔들은 국민들한테 쟤네들도 관심 없어요. 민주당하고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럼 타워가 지금 약하니까 뭐 나서봐야 좀 역촉감 날까 싶어서 조심만. 이게 통합 계획하다 안 했어요. 걔들이 나서는 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 국민들이 다 나. 그게 또 효과 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을 못 오잖아. 이거 낙서가 바뀌었으니까. 새끼들이 180석을 선거 조작해가지고 채우더니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드디어 끝났네. 아. 행진의 대열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기 부정선거 집회만큼은 아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인원이 한 두세 배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구호를 막 이렇게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걸로 바꿔야 돼. 어? 공산당이니까. 에? 에? 여기 청계천 여기가 있네요. 예.
부들이 좀 약해. 다음에는 그 더불어공산당 물러나라. 어? 무찌르자 공산당. 어? 그런 걸로 바꿔야 되겠어. 나는 문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어? 어? 공산당이지 이게 뭐야? 예? 말고 예. 공산당이잖아 이게. 네. 이게 지금 하는 짓이 공산당이에요. 문재인 죽게 됐어. 이거 남의 재산을 다 뺏겠다는 건데 공산당이지 뭐 이게 뭐 공산당이 뭐 따로 있어요? 나 공산당이 뭐 공산당이라고 정책 정당 만들어서 하나? 공산당 정책 피면 공산당인 거지? 예. 공산당을 민주당이라고 해. 더불어 공산당이죠, 그거 공산당. 아니 법을 소급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예측하고 국민들이 그거래. 어? 언제 뭐가 바뀔 줄 알고. 아니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재산 계획을 세워.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런 공산당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재산을 뺏겠다는 거예요. 네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공산당 새끼들. 여러분 공산당인 거예요. 공산당인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법을 소급하는 게 공산당이지 뭐 다른 게 공산당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공산정권과 싸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재산 다 뺏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이거 북한으로. 북한으로. 우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재산을 지켜야 돼요. 다음에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빗담을려 모은 세금을 아니 빗담을려 모은 우리 재산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우리 이번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네. 반드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재산을 지킵시다.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공산당한테. 종이 한 장 나온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좀 큰 소리로 한 마디 했습니다. 아 목 아프네. 여러분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법을 소급하는 건 공산당들이 나한 짓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공산당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재산을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냅시다. 독재자로부터 지켜내다. 독재자. 예, 진짜 다들 응원해 주세요. 보면은 네. 이렇게 공산당이라고 외쳐야 돼요. 뭐 이렇게 얌전한 말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 뒤에 뭐라고 이상한 사람이 있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이쪽 집회가. 집회가 커져야 시민들의 집회가 커져야지 이게 더 커집니다. 이게 8월 15일 날 이 시민들은 다 나오게 해야 돼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예 그렇죠.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어차피 다 알게 돼요. 예 뭐 이거 이제 예
아니 80년대 그렇게 민주화 민주화 했었으면 민주적으로 하는 말이야. 아,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위한 저 민주화 말이야.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야. 열공춤 형님, 열공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지지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어요. 무주택자들도 지지하지 않아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 제가 자빠져 있죠. 나와야 된다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뭔가 기체들이 없어. 다 손에. 이 정권을 바라보는 분이 말이야. 전체에는 아무 힘도 없다. 전체 신호가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그 대깨문 없어요. 이 시위 행렬에 대깨문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설치된 새끼들이 그 다 그 시발 작전 세력들이라는 거를 시위 집회 나와보시면 알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여기 나오겠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막 정치 얘기하지 말자 설치되는 인간들이 다 그 문재인 그 대깨문들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없어요. 내가 공산당이라고 해도 뭐라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황해주고. 지금 여기 나이대 보면은 부정선거 집회하시는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30, 40대들이 집을 사고 피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인도를 꽉 채웠어요. 보세요. 예. 거기는 어떻게 돼요?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되겠지. 예. 하면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광화문에 나와야죠. 8월 15일 날 다 모여야죠. 예. 계획 있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공지대회인데요? 예? 8월 15일날 공지대회인데요? 아, 그날 다 나온다고 그냥 포스터 뿌려져 있더라고. 그냥 사람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나봐요. 뭐가 어떻게 됐든 못하게 할 텐데 공지해버립니다. 여기저기 뿌려져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방언으로 이제 다 못하게 하니까 코로나 핑계 되니까 뭐든 다 막잖아요. 어답죠. 오늘 집회 신고 안 한 거야? 오늘은 집회 신고 돼 있어요. 네, 해줘요. 근데 집회 신고를 올라? 오늘 몇 명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몇 명쯤 왔어요? 예. 몇 명이나 왔어요? 오늘 한 뭐 천 명은 넘게 온 거 같은데? 천 명? 예, 2천 명 정도 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신고는 신고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줘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고발을 해버려요. 신고한 사람을? 네. 그렇게 방해를 해요. 박원순이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박원순이 죽었는데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대표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왜 그렇게 설치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들이. 시민들 얘기해보면 거의 다 이제 박원순이 뒤졌다 다 싫어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부동, 그러니까 재산, 남의 재산에 손대면 사람들이 가장 그 심각하게 느끼는 게 자기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때가 가장 그 분노를 많이 느낍니다. 왜? 자기가 피땀 흘려본 돈이거든요. 누구 여기 땅 파주던 본 사람 없거든요. 몇 년간을 모은 재산이에요. 그거에 피해를 입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 정부에서 이걸 뚫어버리면 우리 다른 재산도 이제 다 털린 거예요. 국민들은 다른 재산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예. 이 작은 거 이제 처음에 차츰 공략하는 거예요. 공산당 같이. 나 이거 뺏어봤다가 저거 뺏어보고. 이거 분명히 국민들이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 이제 다 털리면 다 거짓됩니다, 이거. 조금만. 여기 다 모였습니다. 여기 다 모였어요. 이제 쉬는 건가 봐요, 여기. 예. 여기서 잠깐 간이 연설하나? 어마어마하네. 야, 진짜. 이제 강남거리 꽉 채우겠어요. 이거 몇 분만 더 하면. 예. 이렇게 홍보가 처음 한 대도 이렇게. 진짜. 여기 다 티켓 들고 있어요. 다음은 또 언제 있어요? 예? 다음에
617 카페 거기 들어오시면 매주 공지하거든.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러네. 카페 홍보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네. 아무 정보가 없어. 아 그러네. 몇 번 가입하려 그래도 네. 못 찾겠죠? 네. 잘 검색이 안 돼요. 아 그러네. 아 그거보다도 일단 그 있죠 그 방송 언론사에 예. 저 인터넷 언론사에 뽑혀서 예. 뭐 하고 딱히 뭐다 그러면 몇 개는 내줄 거야. 근데 이거를 또 언론사들이 언제 또 방송을 안 할지 몰라요. 아니 갑자기. 그냥 그 보면은 몇 개가 그래도 해주고 하면은 사람이 모이면 걔네들이 나중에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카페에 전 방송사 기자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언론사에 알리지 않아도 그 알아서 실어가는 거거든요. MBN에서 어저께 했고 그전에는 뭐 한 달에 그만 나오다 구체적인 거는 어저께부터 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MBC나 이런 데서 또 언제 또 이제 정부편을 들어서 방송할지 모르니까 이제 카페에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정부편 들어서 방송하기 시작하면 또 여기 또 하면 또 집주인들 뭐 불났다 이렇게 방송해버리고 집주인들 아니거든요. 서민들이에요. 뭐 부자들 불났다 뭐 이렇게 그렇게 방송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도 KBS로 왔다 네. 여기 부자들 아니거든요. 세례지, 공산주의, 혁명기 지금 이게 공산혁명이에요. 지금 가장 네. 이게 경제 예전에 농민 스타일 네. 때 이게 경제 스타일이구나. 예. 농민의 부가 옮겨가는 거죠. 이제 거지를 많이 만들어놔야 자기 저항을 안 하니까 네. 먹고 사느라고 저항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가난해져요. 공산 독재로. 예.
국민의당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더불어민주당 그랬는데 왜 더불어 아니고 우리는 외면시키냐고 갈라놓냐고. 당연한 겁니다. 일반. 그리고 지금 뭐 1,20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카페에서 어떤 아주머니신 것 같아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신랑이 3,700만 원인가? 이거를 그냥 포기하자 하더라. 아니 3,760원도 나는 포기하기 힘들다. 세상에 3,760만 원이라는 돈은 만져본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돈인데 울고짖는 그 글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소급 적용 처리하라는 말을 외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해외 언론에 다 나가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소급 적용하는 거를 옛날부터 돼 있던 옛날부터 하고 있던 그 소급 적용돼 있는 거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저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세상에 지극히 당연한 거를 저렇게 해달라는 상식도 안 되는 그거를 소급 적용 처리해달라는 말을 할까 외신에 이게 알려질까 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질까 봐 정말 개인적으로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가 이 단어를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소극적이고 이거 처리하라는 말 하기가 정말로 솔직히 말해 힘들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거 해달라는 거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없었던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1,20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헌법을 지키면 된다. 네 오늘 뭐 한두 것도 없습니다.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산을 할 테고요. 카페 통해서 특히 모든 그 해당하는 카페 들어가셔서 필독 공지사항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영원진들이 정말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올라오신 분한테? 아 지금 바로 이제 또 우리 영진 분들이 회의를 해야 다음 주까지 계약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해산하도록 네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좀 드릴게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이 나와주셔서 성과 다음에 우리 것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소리 해야지 오늘. 그러니까요. 근데 다음에라도 또 이런 모임이 있다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나오겠다. 집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겉보기에는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 자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장소, 더 크게 촛불 집회로 준비하겠습니다. 카페 두 개를 공개해 주고. 네. 그 카페 일단은 그 617, 네이버에서 617 검색하면 다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안 나와, 거기에. 검색이 안 나와. 신문광고 왔습니다. 신문광고 왔습니다. 어쨌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도 나갈 테니까. 네. 해산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번 정도만 원래 있던 자리로 가셔서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예. 어떠나요? 여기 오신 분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다립시다. 우리 촛불 대작은 자 피켓은 차에 실어주세요. 차에 네 피켓은 방송 차에 실어주세요. 자 네, 피켓은 하게 자 오늘 자 정대신도 들어주시죠. 예. 장기 임사장입니다. 같은 날 장기전은 이 12시부터 17시 59분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을 자 6시 10분 전에 알았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내 생각에는 상당한 규모로 커질 것 같거든요. 이 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뜻이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들이에요. 이분들 중에 대깨문 없습니다. 제가 나와보니까요. 자 이분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들과 같이 합류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분들을 제가 이 카페에 가입돼 있고요. 운영진들하고 저도 같이 운영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희망 보입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방송.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 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 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 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